11월에도 LG전자 노트북은 표준 노트북에 선정되었습니다. 우! 자, LG전자 1호의 노상공 PT7SK가 그 주인공인데요.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이번에도 선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. LG전자 1호의 노상공 PT7SK입니다. 2.35kg의 가벼운 무게와 25.9mm의 슬림한 두께를 자랑하는 이 노트북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높은 휴대성을 제공합니다.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업무를 보기에 최적이죠. LCD는 IPS 패널을 탑재해서 최대 178도라는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. 옆에서 보고 더 옆에서 봐도 잘 보인다는 거죠.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. 지포스 GT745M 2048MB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IPS 패널과 더불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만끽할 수 있죠. 영화면 영화, 게임이면 게임. 최고죠! CPU는 인텔 4세대 프로세서 i7-4720MQ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으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장장치는 128GB의 SSD를 탑재하고 있어서 빠른 구동 속도를 체감할 수 있고요. 메모리는 4GB DDR3L을 탑재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없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광학 드라이브도 듀얼 레이어 슈퍼 멀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운영체제는 윈도우 8.1 64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지름신이 강림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나와를 통해 팍팍팍 아시죠? 자, 그럼 전 11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!